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하지만 늘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혜택들인데요. 최근 바이든 정부가 디지털 양극화 방지를 위해 각종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에 접근이 힘들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상록수 데이케어 센터가 몰라서 못 받는 각종 정부 지원 혜택들을 찾아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으면서 디지털 기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 경제 전반에서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이 필수화되면서 연방정부가 디지털 양극화 방지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무료 요금제, 무상기기 보급 등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복지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이런 정부의 혜택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상록수 데이케어 센터가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세대를 연결하는 사이버 시니어 프로젝트 지원에 나섰습니다. 상록수 데이케어 센터는 어제 상록수 회원들을 대신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태블릿 PC와 함께 야외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데이터 요금제가 등록된 유심 칩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램인데요. 그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가 작년 말에 의회에서 통과된 기반시설 투자 및 고용법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 인터넷 서비스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니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상록수에서는 저희 회원분뿐 아니라 65세 이상이시고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김혜란 사무장은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램 신청은 10월 중순까지 진행한다고 밝히고,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은 상록수 데이케어 센터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혜란 사무장은 또 아직도 정부의 지원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65세 이상이고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록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돼요. 근데 일단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갖고, 그리고 저희한테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어 푸드스탬프 못 받거나 아니면은 정부 소득 보조 프로그램 SSI를 못 받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대부분 서류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갱신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푸드스탬프가 끊어지거나 노인 아파트 재계약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상록수 데이케어 센터는 어제 보급된 태블릿 PC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 인터넷 강좌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인터넷 사용이 힘든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